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알카한 정책자금의 BJ 해피입니다. 짜자잔.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이 한국기술개발협회 내에 있는 이제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 내 내용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더 이상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카페예요. 그래서 이 카페에 있는 내용으로 방송도 좀 해드리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눈썹이 지금 조명이 너무 빡센가 봐요. 조명이 빡세서 눈썹이 너무 웃기게 나온다. 뭐죠? 왜 삐뚤어진 것 같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원래 제가 매주 재미있는 UCC를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딱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공감되는 재미있는 UCC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방송 먼저 시작할게요. 짜자잔. 제 방송은요, 대체로 여기 보시면은 정신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라고 있어요. 저는 대체로 투데이 코테라를 소개하는 정도의 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제가 방송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고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경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자 투데이 코테라 말고 이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제가 저는 이거를 계속 이제 그런 메신저나 그걸로 이제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2017년 6월 12일자 발행을 했대요. 기업 정책 정보신문에 창간호래요. 이제 신문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업 정책자금 정보신문 이렇게 해서 이거는 6월 12일 월요일 거예요. 예, 한번 볼게요. 내용이 뭐뭐가 있는지. 무상한 정부지원금 조달,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기술 아이템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대요. 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역량을 무상으로 진단해 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 하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창간사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길라잡이에서 저희 이제 협회장님이 계시네요. 이분이 그 기술개발협회 코테라의 협회장이세요. 협회장님이세요. 되게 재밌으시고 옆집 아저씨 같은데 또 되게 막 박학다식 하면서 되게 막 훈훈한, 후덕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처음엔 저는 되게 인사하고 친해지기 어렵겠다 이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언론사들이 창간하면서 과장된 표어를 걸고 보랏빛 청사진으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정책정보신문은 구독자들에게 거짓으로 포장된 약속과 실천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을 믿어준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사실, 보도를 전달하여 중소기업이 본지의 정보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본 신문사 전 직원들은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네요. 예, 이제 뭐 이런 사실 위주의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창간하게 되었대요. 예, 이렇게 해서 발행인이신 편집인 채누아에서 저희 협회장님 사진 이렇게 있네요. 쭉 내려가서 볼게요. 뭐또 어떤 내용이 있나?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문에 실려 있네요. 보시면은 기업 정책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다 뉴스가 아예 다 정리되어 나오네요. 공간 정보 기반 벤처기업 발굴 육성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공간 정보 창업 페스티벌 개최했대요. 공간 정보 산업진흥원. 공간정보 분야를 활용한 우수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미래의 CEO들에게 맞춤형 기회의 장이 열린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간으로 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이용복합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 일단 이런 걸 개최했대요.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거 개최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각 팀의 참가자들은 최종 결과물을 작성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아이디어의 사업화로의 변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래요. 예. 우수팀한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이 수여되며 공간정보창업보육센터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요. 엔젤 투자사, 매칭 및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 부스 제공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뭘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볼게요. 기업가 정신 콘텐츠를 찾습니다 하고 있네요. 중기청 UCC 포스터 슬로건 웹툰 공모전 개최래요. 한번 이거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UCC는 일상생활 속에서 뭐 발휘된 기업가 정신을 표현하고 대충 이제 공모 내용은 다 그거예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UCC로 하느냐, 웹툰으로 하느냐, 포스터로 하느냐, 슬로건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비고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자, 이거는 하실 분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모전을 개최했대요. 이런 뉴스들을 다 같이 모아놓은 게 저희 이제 이런 신문인가 봐요. 나쁘지 않은데요? 아주 좋아요. 마치 이건 투데이 코테라의 뭐라고 해야 되죠? 세계판? 그런 느낌? 왜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지역 중소기업 든든한 파수꾼 역할. 27기 정책자금 컨설턴트 양성교육 수료식 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 후배 기수님 되시나 봐요. 정말 재밌죠? 그리고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이제 세미나 뭐 그런 내용 이제 한 건데 이거는 한병재 전문위원님이 5월 15일 날 기술 창업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주제로 특별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이렇게 해서 광고도 한번 하시고 이건태 위원님도 나와 계시고요. 환경마크 인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가지셨네요. 박성일 위원님은 전자출원 따라하기로 하셨고요. 진짜 전자출원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영조 전문위원님의 특허 컨설팅 남들처럼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업 R&D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과정 코칭 및 지도를 할수 있는 기업 R&D 지도사 민간 자격증 시험이 지난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에서 개발협회에서 개최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네요. 이거를 따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업 R&D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기업 R&D 컨설턴트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컨설팅 창업, 그리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이거는 뭐 전문위원으로 오거나 아니면 평가위원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강사 같은 걸로도 할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업 취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로 가시면 되냐면요. 사내 컨설턴트나 R&D 기획 업무 등 그런 분야 쪽으로 가서 좀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R&D 지도사를 따면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이번 시험은 1차 필기 시험, 과목당 20문항 6과목, 전체 과목 평균 70점 이상, 2차 실기 시험은 사례별 컨설팅 실무 능력 검증. 이 2차가 되게 어려워요. 1차는 할만하거든요. 2차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뉴스도 있네요.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이거 있으면 일일이 중기청이나 뭐 그런데 뉴스 찾아보러 안 돌아다녀도 될것 같아요. 경제뉴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는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기청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세 번째 근로자는 임금을 지원해 준대요. 추경 11.2, 11.2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전 가끔 사실 그거 되게 난감했어요. 10하고 100만 원.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그게 사람 되게 당혹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그러네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아, 여기 그림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딱 그림으로 내놨어요. 쭉 볼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랑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이랑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창업 펀드, 임대주택 공급, 근로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다 나뉘어져 있네요. 앞으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를 1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 신소재, 바이오 등 성장 유망 업종, 양질의 근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 5천 명의 시범 사업 실시하며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사원을 뽑거나 아니면 뭐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겠죠? 자, 창업, 공간 정보로 꽃길 열어드려요. 개발자, 개발 환경, 상품화 지원하고 창업 기회를 지원한대요. 창업 기회를 제공한대요. 어떤 참가자를 선별하냐면 융복합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를 선별한대요. 최종 상품 오는 9월 1일 경진대회에서 선배게 된대요. 자, 근데 이미 이건 날짜는 지났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참가자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집을 했다고 하네요. 예, 거기에서 참신한 융복합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를 선별해서 개별 지원을 거쳐 탄생한 최종 상품은 오는 9월 1일 경진대회에서 선보이게 된대요. 공간 정보라는 건 길찾기, 상점 검색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창업 소재를 쓰일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런데 공간 정보 분석과 가공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생각만 가지고는 실제 창업을 위한 아이템 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대요. 그래서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이 부딪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서 창업 도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하네요. 네, 나머지는 뭐더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쭉 볼게요. 기업 뉴스 해가지고 뿌리 기술 전문 기업 확대 발굴 육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뿌리 기술 뭘까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 처리, 소선 가공, 용접 분야, 뿌리 기업 선별, 기술 개발, 자금, 인력 등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신청 기업은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온라인 자가 진단을 해요. 이거 온라인 자가 진단을 해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전문 기업 지정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온라인 서류 및 제출을 하면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및 서류 검토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전문 기업 지정서를 발급을 하면 되는 거죠. 뿌리 기업 공정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엄청 오래되긴 했었는데, 이런 공고가 나왔어요 하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거의 연초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연초에 했던 방송에는 뿌리 기술 이쪽으로도 공고가 많이 났고, 이거는 뿌리 기술은 이런 이런 것들이 속해요 하고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하나하나 찝어나가진 않고 그냥 읽어드리고만 가는 거예요. 자, 산업기술 R&D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너무 좋긴 하죠. 근데 일자리 창출이 작년부터도 계속 그래가지고, 뭐를 좀. 일단 새 정부가 나왔으니까 좀더 기대해 볼만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글자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저왜 이것만 보이죠? 이긴 글들 중에서 이것만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국세청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조사위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또 납기 현장이나 징수위회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납세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대요.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재창업 취업하는 경우에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예. 딱 이것만 딱 눈에 딱 보이네요. 나도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금 놀랬네. 이 R&D 통한 일자리 창출 이거에 쭉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끝에 정상원 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기수 중에서 제일 먼저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저는 한번 미끄러져서 두 번째 했거든요. 일단 쭉 내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축사도 있네요. 중소기업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의 축사예요. 중소기업인가 소통하고 의견 반영하는 신문이 되길이라고 이렇게 축사를 하나 해주셨네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기업정책정보신문의 창간을 24만 금천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업 환경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해안과 통찰력으로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건강한 오피니언이 생산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때 독자들에게 환영받음은 물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기업정책정보신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며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의 주도자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금천구청장 차성수님이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축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시면 송근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회 축사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엄청 많네요. 쭉 내릴게요. 자, 그냥 제목만 크게 읽을게요. 자, 미용업계 새로운 트렌드. 미러톡톡 융복합 신기술 내어. 미러톡톡. 신기한데? 미러톡톡이 어떤 거냐면요. 9년 전에 세계 최초로 거울 속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시장에 첫 손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울 속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이 모든 업종에 걸쳐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미러톡톡은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없던 시기부터 개발해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제품의 퀄리티와 고도화 작업이 완료된 제품으로 미용실 매출 증대와 고객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용실 생태계 환경에 부합한 제품으로 미러톡톡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대요. 미러톡톡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미용실의 새로운 매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헤어를 기본으로 하고 국내 1,000만 탈모 인구를 대상으로 두피 케어 시장을 선점하여 미용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말로 하는 영업에서 시스템에 의한 영업으로 미용실 고객의 두피 진단, 모발 진단, 전판 판세 및 매출과 미용실 분위기 쇄신 및 고객 서비스 강화로 불안을 극복할 융복합 신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하게 되었대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말하면 그거네요. 고객의 두피 진단, 모발 진단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예. 그 미라톡톡이 융복합 신기술 이렇게 해서 미용업계 새로운 트렌드를 일고 갖고 온대나 봐요. 자, 볼게요. 음식 배달의 전문 업체 원조가 제트쿨이래요. 저 음식 배달 전문 업체 하면 요기요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고객 관리 통합형 배달 시스템에 특허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이 더 많죠? 이건 좀 재밌네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시면 이민성 기자 이렇게 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다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쭉 내릴게요, 그냥. 이렇게 신문에 되게 재미있게 라이프라고 해서 여행 갈 만한 주말에 우리 이번 주엔 어디 가지?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네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는 양평 두물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뜨면 어디 여행 가기에도 편안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좋다. 이런 투데이 코테라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 기반 자금, 그리고 수출 성공 패키지, 창업 기업 지원 자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이렇게 다 모아서 이게 수행 기간이 어디고, 담당자는 뭐 사업 담당자 번호는 어떻게 돼 있고, 사업 담당자 이름은 누구고, 공고 예정일은 몇 월이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만약에 내가 정책 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나는 정책 자금을 받는데 컨설팅은 굳이 필요 없이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신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원 내용이나 그런 것도 다 정리가 잘돼 있을 뿐더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문화기술 연구개발, 제가 하나만 보자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공고 예정은 6월 2일 주째 주차, 수행 기간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담당자는 여기 보시면 윤빙빙, 연락처는 1566-111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신청 대상, 여기 내가 해당하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뭐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잘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 지원 사업 내용 보시면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1차년도에는 얼마, 2차년도에는 얼마, 3차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컨설팅 없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신문이라도 꼭 한번 구독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편안하니까요, 일단. 보시면 자, 현재 저희가 할수 있는 신청 기간 내에 있는 그런 공고문도 올려주고 있네요. 2017년도 제품 동전개선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3차. 이거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번 거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예요. 신청 자격은 자,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잖아요. 제품이나 뭐 그런 뭐 공정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자 보세요. 공정 개선이 되려면 제가 일단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 할수 있는 거예요. 공정 개선 과제는 제가 언뜻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 제목만 읽어봐도 아, 이 기업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쭉쭉쭉쭉쭉 크게 보여드릴게요. 총사업비 75, 정부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대요. 예, 그러면 이제 75% 100%에서 75% 마이너스 하면 25%는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하는 거죠. 쭉 내릴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네요. 보시면 큰 것만 뭉뚱뭉뚱 읽어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 그럴 거래요. 5년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13만 개 지원을 통해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대요.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대요. 하이테크 재기 창업 활성화. 5천억 원 지원으로 1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대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쫙쫙쫙쫙 있네요. 이건 그냥 뉴스라서 제가, 뉴스라기보다는 신문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읽기가 너무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저희 이제 코테라의 첫 번째 신문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게 창간호예요, 창간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방금 따끈따끈한 창간호를 보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송하려고 했던 투데이 코테라를 방송할게요. 짜잔. 와, 눈이 돌아가네요. 자,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2017년 6월 15일, 현재.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청 R&D 과제 현황 이렇게 해서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업성장기술개발 4차예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예.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이건 민간 공동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신청 기간은 여기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놓치시면 안 되니까. 창업성장 기술 개발은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고요. 여기 보시면 공고일, 개시일자 이렇게 해서 상태가 나와 있어요. 접수 예정, 접수 예정, 접수 중. 현재 접수 중인 거는 짜자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죠? 다 읽어드리면 목이 아프니까. 자, 번호를 읽어드릴게요. 3, 4, 5, 6은 지금 현재 접수 중이고요. 1번, 2번은 접수 예정이에요. 예. 공모사업 바로가기도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공모사업 바로가기로 링크 타고 가셔서 공고문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시 및 추천 정책 사업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창업과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포함해서 4차 시행 계획 공고예요. 이거는 제가 벌써 한세 번째 말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주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쭉 내릴게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를 계속 봤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내리고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접수 기간이에요.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13일 목요일까지. 예,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쭉 내릴게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읽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읽고 넘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요. 자, 여기 오늘도 나왔네요. 기업 정책정보신문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의 코테라 새 소식에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아까 봤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자, 전자신문이에요. 한국기술개발협회 2017년도 코테라 탱인템 맞춤 프로그램 무상지원 사업계획 공고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건지 볼게요. 10가지 맞춤 코칭 프로그램 무상으로 밀착 지원. 쭉 내릴게요.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대행해 주는 건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기업 확인, 융자 보증 신청.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을 지도해 주는 거. 투자 유치, 정부 출연금, 보조금 신청, 기업 소개서입니다.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이에요. 매월 10개의 기업만 선정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릴게요. 예, 디자인 원스톱은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저번 주였나? 넘어갈게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다 읽어도 되긴 하는데 혼자 있어서 쓸쓸해서 그래요. 오늘의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35번째 이야기 실수. 실수 하나하나는 한쪽 저울에 한 개씩 떨어지는 무게를 더할 때 결국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단두대의 칼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세모 탄두기로 저울이 기울지는 않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단두대에 결국 칼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싸한데요? 읽고 났지만, 이거 내가 분위기 잡고 읽어도 됐던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볼게요. 오늘의 코테라 TV 정책자금 평생교육원 강좌래요. 자, 쭈쭈쭈. 컨설팅 포인트래요. 박성일 선임전문위원님의 컨설팅 포인트가 오늘의 코테라 TV 정책자금 평생교육원 강좌를 차지했네요. 축하드려요. 다 보면은 박성현 선임전문위원님 사진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의 코테라 TV 정책자금 BJ 추천 동영상에서 BJ 빅머니의 손에 잡힌 정책자금 2017년도 하반기 중기청 R&D 지원 시책 활용 실무 및 변경 사항 등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빅머니라고 해도 저는 박성현 선임전문위원님이란 걸 아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머리 보이시죠? 박 의원님밖에 없어요, 저희 협회에. 그냥 딱 저걸 보자마자, 아, 박 의원님이구나 하고 알았죠. 자, 제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 공고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쭉쭉쭉 내려서 날짜만 볼게요. 자, 실무자 교육과정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 지도사 교육과정은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예요. 네. 신청 기간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예,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대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따놓으셔도, 예, 따놔도 좋을 만한 자격증. 일단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게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세부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커리큘럼인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재미있어요. 필기는 재미있는데 실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출원특허 무상이자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알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데이 코테라가 끝났어요. 이걸 알려드리려는데. 짜잔. 큐피닷컴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큐핏에서 물건을 샀거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영양제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 개를 샀어요. 제가 저희 집에 이것도 있어요. 지금 2단 행주거리. 네. 여러분 큐핏닷컴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배송 그 요청란에 BJ 해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에게도 아주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굳이 뭐 강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BJ해피였고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정실미 치시면 됩니다. 네, 정실미 치고 회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요일 6시부터 함께하는 BJ해피였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